대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매의 중국 집으로 돌아온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 김효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효민쌤과 제가 중국 현지에서 자주 쓰는 생활회화 콘텐츠로 영상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大家请多多期待. 여러분 오늘 주제 너무 궁금하시죠? 한국과 중국은요 같은 동양권이죠. 그런데 비슷한 문화도 많지만 또 각 나라별로 분명히 문화의 차이도 존재하죠.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한국과 다른 중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네, 쌤, 처음이라는 그 단어, 그죠? 그렇죠. 항상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중국 식당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문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걱정 반, 막 이제 기대 반으로 종업원을 불렀죠. 부엔, 点菜. 여기요, 주문할게요. 그치, 그치. 그래서 주문을 하고 이제 요리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는데 밥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업원을 불렀죠. 부엔. 미판나 여기요 밥은요 이제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음식을 먹는 순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유민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그니까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고급 중국 식당을 가시면요 차가운 요리, 뜨거운 요리, 주식 탕 순서로 음식이 나와요. 량차이 같은 경우에는요 주 요리 나오기 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간단한 음식이죠. 에피타이저 같은 거. 그리고 르차이는요 주문이 들어감과 동시에 지지고 볶거나 튀겨서 만들어내는 주 요리를 일컫습니다. 중국은요 이 요리들이 다 나오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국물 탕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은 보통 식사를 할 때 이제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이거를 다 함께 그치, 먹잖아요. 그치. 근데 중국은 주 요리가 먼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양이 부족할 때 밥을 시키고 이제 막 숙명처럼 탕을 맨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이제 쫙 내려간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저 처음 갔을 때. 근데 여러분 중국에 가서 요리랑 밥을 그래도 나는 함께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饭和菜一起给好吗? 밥이랑 요리를 함께 주실 수 있나요? 또는 饭和菜一起给吧. 밥과 요리를 함께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쌤, 한국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또 회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자주 같이 먹는 거 뭐가 있어요, 쌤? 좌? 아니면 지어? 지어, 그렇죠. 술이 너무 중요해. 바로 회식이나 모임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그거 술인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친구가 찐팅어 칭크 내가 말해선 안 되는 것, 남이 이야기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것, 내가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신나게 따라갔더니 아니 세상에 비싸다는 마오타이지어를 사주는 거. 고급. 그래서 친구랑 신나게 첫 잔을 짠 하고 내려놨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이사 양호이마 이러는 거야. 너 물고기 기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했는데 저도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기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잔에 물이 남았다 또 술이 이만큼 남았다 이런 표현을 중국에서는 니자 양위마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어에, 그쵸? 그래서 결국 친구의 성화에 제가 못 이겨가지고 친구랑 깜빼 하면서 계속 마시다 보니까 제가 너무 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꼼수를 부렸어요. 밥만 마신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몰라. 몰라. 술을 이제 잘 따라주는데 세상에 원래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냥 그대로 냅두잖아요. 그런데 맞아.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첨잔 문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에서는 술자리를 할 때 술이 들어있는 잔에 술을 더 채우는 게 일반적이고 따를 때도 여러분 진짜 콸콸콸 가득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에 대한 관심 표현과 내가 널 이만큼 아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이제 중국은 또 연장자 앞에서 이제 마시더라도 이제 한국은 막 이렇게 고개를 돌려 마시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또 고개도 안 돌려요. 그렇죠. 상대랑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죠. 동시에 눈을 술잔을 마주쳐야지. 이렇게 입에다가 갖다 대는 이게 이제 예의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술잔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나 또 손님을 대접할 때도 한국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라면요 좌석 배치가 가장 중요하죠.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분 그리고 서열이 좀 높은 분은요 가장 안쪽 자리 문에서 맨 먼 곳에 앉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곳이 제일 상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열이 좀 낮거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주최자 있잖아요. 그분들은 문이랑 제일 가까운 쪽에 앉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손님을 대접하는 상황일 때도 이제 또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또 중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었던 상황이에요. 친구 어머님이 아유 차린 건 없는데 많이 먹어 이제 막 이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겠죠. 차려주신 음식을 이제 깨끗이 비우면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음식을 깨끗이 비우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의 바른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쌤? 왜 그럴까요? 남겨야 돼. 만약에 그릇을 여러분들이 싹싹 비웠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음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서 한 숟가락 정도는 남겨야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넉넉하게 준비했구나. 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세상에 생선 꼬리가 나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실례인 행동이에요. 중국에서는요. 생선의 머리가 손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선을 먹을 때 그리고 또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제 생선이 배에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잖아요. 그 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뒤집어서 먹는다는 건 배가 뒤집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선을 뒤집어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그냥 뼈만 발라내고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식사를 할 때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아, 잘 먹겠습니다. 또는 아,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을 할까? 그죠? 我会好好吃. 신기하게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런 인사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런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 말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샹아 맛있는 냄새 또는요 这个菜做得特别好. 요리 아주 잘 만드셨네요. 맞아요. 그러면 밥을 맛있게 다 먹고 아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표현은 뭘까요? 뭘까요? 이런 거 배불러 정말 잘 먹어서 추바라. 그 다음에 뭐 초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시신인데 관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감사의 마음을 아주 잘 전할 수 있겠죠. 네. 자 지금까지 한국과 다른 중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양하고도 또 재미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쌤. 그죠. 많죠. 여러분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죠. 현지에서는 또 현지만의 스타일로 함께 미리 따라해보는 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한 한국과 다른 중국의 음식 문화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또 궁금한 점이나 쌤 이것도 다뤄주세요 하는 주제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